또 이혼 소송 중인 탁재훈 씨도 네. 무슨 다른 일이 있더라고요. 네, 탁재훈 씨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이모 씨가 탁재훈 씨의 통화 기록 내역 조회 신청을 법원에 요청을 한 겁니다. 네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희도 굉장히 의견 분분했는데 탁재훈 씨야 처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쪽이 탁재훈 씨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렇게 중요한 때에 탁재훈 씨의 통화 기록 내역을 왜 조회했을까요? 글쎄요, 뭐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네, 저희도 그렇게 네. 강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혼 소송을 제기한 탁재훈 씨 쪽 그리고 아내 씨도 여기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적극적인 법정 다툼을 예고했거든요. 이 시기에 아내 이 씨가 탁재훈 씨의 통화 기록을 요구한 건 이혼에 있어서 탁재훈 씨의 유책 사유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들은 거는 네. 아내 이 씨와 아이들이 유학 가면서 탁재훈 씨랑 사이가 소원해져서 네. 뭐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되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4차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이 확실한 네. 건 불화가 시작된 시점이 유학 시점 전이었다는 겁니다. 이 방송가에서는 탁재훈 씨가 홀로 제주도에 집에 머무는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되면서 별거설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탁재훈 씨는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었었는데요. 그때부터 부부 사이가 떨어져 지낸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탁재훈 씨 현재 상황 어떤가 궁금해요. 네, 일단 네. 탁재훈 씨는 지난해 12월 불법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또 지금 자숙 중인데요. 현재 제주도에 있는 본인의 집에 머물고 있고 조용히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